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에 물이 뜨기 있는 데만 여기 물이 하나 둘 셋 넷 물이 뜨기 공간에만 자, 먼저 매듭을 만들고 링 안에 짧은뜨기 70번을 할게요. 70번입니다. 70번 정도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70번을 떴고요. 딱히 70번을 안 떠도 괜찮습니다. 링에 따라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링을 가를 수 있는 정도만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0번을 떠줄게요. 자, 70번 떠주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1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은 2단으로 들어갈게요. 자, 기둥사슬 첫 번째 기둥사슬 하나에 기둥코에서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할게요.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45코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코. 자, 바로 돌리고요. 첫 번째 코는 두 줄 다 걸어서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 코부터는 이랑뜨기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번을 떴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뜨고 사슬 두 개를 뜰게요. 자, 다음은 한 코 건너서 자, 한 코 건너 한 길 뜨기입니다. 다음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한 길 뜨기.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한 길 뜨기입니다.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한 길 뜨기.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한 길 뜨기.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한 길 뜨기.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한 길 뜨기.
자, 옆으로 나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열 번째 코에, 자, 사슬 하나, 둘, 사슬 두 번 뜨고요. 열 번째 코에 이랑 뜨기 할게요. 뒤에 방 코에 짧은 뜨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짧은 뜨기 했고요. 이렇게 3단이 끝났고요. 자, 바로 돌릴게요. 바로 돌려서 기둥 코, 기둥 사슬 없이 바로 첫 번째 코에 짧은 뜨기. 두 번째 코부터 이랑 뜨기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뜨고 사슬 둘. 자, 사슬 두 번 뜨고요. 두 번째 공간 하나 둘, 두 번째 공간에 한 길 뜨기 두 번. 그리고 사슬 두 개, 사슬 두 개 두고 같은 공간에 한 길 뜨기 두 번. 자, 사슬 하나, 사슬 한 번 뜹니다. 자, 한 개 공간 지나서 여기 한 길 뜨기 코에 한 길 뜨기. 자, 이렇게. 자, 다시 사슬 하나 두고, 자, 여기 첫 번째 한 개 길뜨기죠. 두 번째 한 개 길뜨기 코에 한 개 길뜨기. 자, 사슬 하나, 자, 사슬 하나 두고, 하나 둘, 두 번째 공간에 한 개 길뜨기. 하나, 두 번을 뜨고 사슬 두 개 뜨고 같은 공간에 한 개를 뜨기 두 번.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무늬하고 두 번째 무늬 같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사슬 하나 뜨고요. 자, 하나 둘, 두 번째 한 개를 뜨기 코에 한 개를 뜨기. 사슬 하나, 여기 한 개 길뜨기 코에 한 개 길뜨기입니다. 그물뜨기입니다. 자, 사슬 하나, 자, 하나 둘, 두 번째 공간에 한 개 길뜨기, 한 개 길뜨기 두 번을 뜨고 사슬 두 개, 한 개 길뜨기 두 번. 다음은 사슬 하나 뜨고요. 자, 하나 둘, 두 번째 한 개 길뜨기 코에 한 개 길뜨기. 자, 사슬 하나 뜨고
하나, 둘, 두 번째 공간에 또 무늬뜨기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슬 두 개 뜨고 같은 공간에 한길뜨기 두 번. 자, 다음 마지막 사슬 하나, 두 번을 뜨고 자, 여기 사슬 코 두 개를 넘기고 여기가 첫 코가 됩니다. 반 코에 걸어서 짧은 뜨기 10번을 합니다. 한 코에 하나씩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4단이 완료됐고요. 다음 바로 돌리고 5단을 뜰게요. 자, 바로 첫 번째 두 줄 다 걸어서 짧은 뜨기. 두 번째 코부터 1항 뜨기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뜨고 자, 10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코만 짧은 두 줄 다 걸어서 짧은 뜨기 하고요. 그 나머지 1항 뜨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총 10코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슬 두 개를 뜨고 다음은 늘리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 첫 번째 한길뜨기 코에 한길뜨기 해주세요. 다음 사슬 하나 뜨고 같은 방법으로 공간에 한길뜨기 두 번을 뜨고 사슬 두 개를 떠주세요. 같은 공간에 한길뜨기 두 번. 자, 이렇게. 자, 사슬 하나, 다음 한 코 넘기고 여기 마지막 두 번째 한길뜨기 코에 한길뜨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양쪽으로 코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사슬 하나. 여기 다음 여기 한길뜨기 코에 한길뜨기 다음 사슬 하나 이번에는 눌림이 없이 그대로 무늬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 하나 하고요. 다음 공간에 요 같은 방법으로 무늬 떠주시면 됩니다. 공간에 한길뜨기 두 번을 뜨고 다음 사슬 두 개 뜨고 같은 공간에 한길뜨기 두 번. 다음 사슬 하나. 자, 여기는 늘리기가 없습니다. 여기 한길뜨기 코에 한길뜨기. 다음 사슬 하나. 줄 따라 한길뜨기. 다음 사슬 하나. 다음에는 무늬뜨기로 들어갑니다. 요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 두 개 같은 공간에 한길뜨기. 자, 이렇게. 다음은 사슬 하나 여기 한길뜨기 코에 넣어서 한길뜨기 해주세요. 자, 사슬 하나 다음에는 늘리기이기 때문에 요게 첫 번째 한길뜨기 코에 자, 한길뜨기 자, 사슬 하나 하고요. 다음에는 공간에 무늬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사슬 두 번 뜨고
한길이뜨기 두 번. 다음 사슬 하나 늘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지막 코에 한길이뜨기 떠주세요. 자, 마지막 사슬 두 개 뜨고, 자,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코에 일왕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이랑 짧은 뜨기입니다. 열 번을 떠주세요. 자, 여기까지 5단이 완료되었고요. 자, 돌리고 기둥 첫 코에 두 줄 다 걸어 짧은 뜨기, 두 번째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이랑 짧은 뜨기 뜹니다. 자, 여기까지 뜨고, 자, 사슬 두 번 뜨고, 여기 기둥에 맞춰 한길뜨기. 자, 사슬 하나, 여기서도 여기 첫 번째 한길뜨기에 한길뜨기. 자, 사슬 하나. 다음 공간에 한길뜨기 두 번, 사슬 두 개, 한길뜨기 두 번, 사슬 하나. 자, 여기서도 한 코 넘기고 그 다음 코에 한길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줄 따라 한길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늘리기 없습니다. 늘리기 없이 바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무늬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 둘, 같은 공간에 한길뜨기 두 번, 사슬 하나, 여기에 한길뜨기. 자, 여기는 늘리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무늬뜨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늬뜨기 그대로 떠주세요. 사슬 하나, 여기 한길뜨기. 자, 여기에서는 늘리기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 한길뜨기 코에 한길뜨기. 자, 사슬 하나, 공간에 한길뜨기 두 번. 같은 공간에 한길뜨기 두 번. 사슬 하나. 자, 여기서도 늘리기 해줍니다. 여기에 한 코 넘기고 한길뜨기 사슬 하나, 한길뜨기 사슬 하나. 마지막 사슬은 두 개. 자, 여기가 첫 코가 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일왕뜨기 해주세요. 일왕뜨기 10번입니다. 여기 자, 이렇게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계속 원하는 길만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무늬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첫 번째 무늬와 마지막 무늬, 네 번째 무늬는 여기 양쪽에 눌려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무늬는 그냥 무늬뜨기, 늘림이 없이 그냥 무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걸 명심하시고 원하는 한길 길뜨기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하나. 그물뜨기만 11단까지 떴고요. 다음 짧은뜨기 합해서 11, 12, 13단까지 떴습니다. 13단. 다음은 14단을 떠볼게요. 돌리고. 자, 첫 번째 코는 두 줄 다 걸어서 짧은뜨기. 두 번째 코부터 일항뜨기입니다. 사슬 하나, 공간에 한길뜨기 다섯 번을 뜨고, 셋, 넷, 자, 다섯 번 뜨고, 사슬 하나, 한 코 넘기고, 여기 한길뜨기.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일단은 여기까지 떠볼게요. 여기까지 떠볼게요. 사슬 하나 뜨고, 공간에 한길뜨기 다섯 번을 뜹니다. 사슬뜨기 없이 공간에 다섯 번을 뜨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 공간에 모서리, 공간에 한길뜨기 다섯 번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슬뜨기 없이 다섯 번. 그 나머지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뜨고 4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에 무늬뜨기 있는데만 한길뜨기 다섯 번을 뜨고 나머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단에서부터는 바닥뜨기와 옆단 뜨기로 들어갑니다. 자, 15단 떠보도록 할게요. 자, 돌리고. 자, 여기 단 뜨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떠주시고요. 이단 뜨기 그대로 떠주십니다.
사슬 2개 2개 뜨고요. 자, 한길뜨기 뜰 건데요. 그물뜨기입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컵안을 커 엮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 전에는 이렇게 두 줄 걸어서 한길뜨기 떴지만 이번에는 여기를 각 네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길뜨기 커에 자 이렇게 뒷줄의 반줄과 그 아래에 한 줄만 걸어서 이렇게 윗줄에 한 줄과 그 아래줄에 한 줄, 두 줄 걸어서 한길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 두 번 뜨고 이렇게 두 줄 걸어서 한길뜨기 사슬 하나 여기에 또 이렇게 코 걸어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 이렇게 두 줄 걸어서 한길뜨기 사슬 하나 자 이렇게 걸어주십니다. 위에서 컵안을 밑으로 통과해서 밑으로 두 줄 통과해서 한길뜨기 사슬 하나 한길뜨기 이렇게 그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쭉 그물뜨기 해주세요. 한 코 건너서 사슬 하나 또 한 코 건너서 이렇게 그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뜨고 돌아가고 자, 마지막 사슬 두 개 뜨고 여기서부터는 이랑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단 자, 여기도 같은 방법도 그대로 떠주시고요. 쭉 가면서 10번 하고 사슬 2개 하고 그냥 그물뜨기를 그대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 따라 한길뜨기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16, 17단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17단 자 이렇게 한번 갔다가 돌아오면 되겠죠? 17단까지 떠주세요. 자 이렇게
편물 한 개 완성되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편물 한 개 더 뚫게요. 한 개, 두 개의 편물이 완성되었고요. 자, 뒤집어서 이렇게 양쪽을 접고 겉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고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코입니다. 여기 첫 번째 코. 뒤에 여기 첫 번째 코. 자, 코 끼운 상태에서 번째 코. 여기 첫 번째 코.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양쪽에 두 줄씩 걸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 뒤로 볼록 나온 코 한 줄만 걸어서 위는 두 줄 걸리게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밑으로는 한 줄, 위로는 두 줄, 위로는 두 줄씩 걸어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반복할게요. 마지막까지. 자, 사슬로 코 마무리하시고요. 뒤집어 주세요. 자,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세로가 25. 퍽 볼게요. 폭이 더 빠르죠. 5cm.